가성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가성이 안 됐어. 내가 가성을 할 수 없다 생각했고 나는 가성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좀 남들보다 어려운 게 맞아. 사실 성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가끔씩 여러분 알려줄게요. 성대가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내가 지금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진성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목소리 진성. 근데 가성은 약간 이렇게 안 다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가짜 목소리, 가짜 성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가성. 성대가 잘 다치지 않는 상태로 호흡이 나가서 이렇게 하 이렇게 가벼운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틀리잖아. 아랑 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뭔가 혹이 있거나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상태에서도 뭔가 호흡이 일정하게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허스키한 사람이 확실히 가성을 내기는 확실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못 내는 건 아니야. 근데 가성이 안 된다, 난 가성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노래를 하다가 가성인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에서 겁을 먹고 힘을 주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 이렇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난다고. 성대가 근육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몸에 힘을 주잖아. 그럼 성대도 이렇게 굳어요. 굳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딪혀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거든. 일단 힘 빼는 연습부터 해야 돼. 가성을 하려면 진짜로. 음치에 박치면 그냥 노래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뭐? 노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라고 만든 게 노래가 아닐 건데 해도 되죠. 음치박치가 무슨 소용이야. 마음껏 노래하세요. 노래의 정말 큰 매력 중에 하나,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이 많건 적건 학벌이 어쩌건 이런 편견 하나도 없이 누구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매력인 것 같아. 바이브레이션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바이브레이션은 정말 저는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적게 스트레이트로 하는 그걸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브레이션은 좀 좋아하는 가수의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마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따라 부르게 되면. 내가 타고났냐고요? 저는 절대 타고나질 않았어요. 저는 타고나질 않았다는 거를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게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지르는 비명조차 되지가 않고 목을 쓰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합창부 들어가서 언니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에 맞춰서 30초, 40초 이렇게 복식호흡부터 배운 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